총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총재님 오늘 빼빼로 된 거 아시죠? 네. 네, 이사장. 이사장님이 뭐 빼빼로 좀 사주셨어요? 본 적이 없어. 이사장님이 사주실 분은 아닌데 술 드실 분이시지? 아니에요? 마이크 좀 대세요. 그러셨구나. 네, 진짜라니까 진짜겠지 뭐. 자, 우리 가을이니까 네, 오텀이니 오텀 리버스. 가을이니까 우리 가을에 대한 곡 우리 유튜브에 한번 남겨보시죠. 자, 첫 곡 준비하신 거 뭐 있으십니까?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. 어우, 너무 좋습니다. 가을을 남기고 간 러브. 자,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회장님 부탁해요. 가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박수 좀 주세요. 왜 박수 안 치시는 거예요? 그렇지, 그래. 사장님 왜 안 치시는 거예요? 뭐 기분 나빠요? 아이. 좋습니다. 아, 야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진짜예요? 박수도 안 치다가 뭐 갑자기 뭐. 열쇠는 잊어버리지 마세요. 자, 다음 곡 회장님, 총장님, 다음 곡도 뭐 준비하셨어요?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. 자, 바로 가죠. 네, 네, 네. 이 연주는 바로 가져야 돼. 수다 떨면 안 되겠죠? 가겠습니다.
예. 어서오세요, 회장님. 자, 갈색 추억 부탁드립니다, 회장님. 큐. 그렇죠. 예.
아우, 갈색 추억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가을이 듬뿍 냄새나는 곡이었습니다. 자, 회장님 라스트 곡 뭐 준비하셨죠? 이미자의 황혼의 브루스. 와우, 이건 뭐 한 80은 되셔야 이 노래 해야 되는데 뭐 우리 50대니까 그냥 한번 해보죠 뭐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황혼의 브루스 부탁해. 네. 야, 이거 누구 같은데? 이정표 같은가? 자, 감사합니다.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. 네,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